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수능 완성 유닛 9번 엑서사이즈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패푸드. 자, 하면 애완동물에 이거 왜 색깔이 왜 이래요? 자, 색깔 좀 바꾸고요. 자, 애완동물의 음식들은 자,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죠. 되곤 했었다. 자, 되곤 했었는데 동사 원형 들어가요. be. 자, about 뭐에 관한 것이었어? 자, about 전치 스타디에 selecting. 선택에 관한 것이었어. 작거나 미디움 중간 사이즈거나 커다란 백인데 자, of 전치 스타디에 명사가 되니까 whatever 들어간 게 좋겠죠. 무엇이든 간에. 자, your local feed 하면은 지역 애완동물 가게. 애완동물 뭐 식료품 가게예요. 혹은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 자, 가게가 자 stocked. 쌓고 있던. 코이카는 처음 나왔네요. 자, 쌓고 있었던 것이었어. 자, 쌓고 있었던 것이란 말은 뭔 말이냐?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에이 아무거나 그냥 주세요. 그냥 큰 거 작은 거 뭐 중간 거 중에 아무거나 골라 주세요. 뭐 whatever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today. 자, choosing fat food from among the hundreds of variety in 17 billion United States market까지. 아유, 드럽게 기네요. 자, choosing 일단 ing로 쓰인 동명사가 주어예요. 자, 선택하는 애완동물의 음식을 from among 수백 개. 자, variety는 다양한 다양한 음식들로부터 in 170억 달러의 미국 시장에서 선택하는 것은 자 can 또 조동사 be가 동사 구죠. 자, 될 수가 있어 동사 원형. 자, complicated task가 될 수가 있어요. complicated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복잡해진 임무가 돼서 임무 복잡한 임무가 될 수가 있다. 너무 선택권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다라는 뜻이요. 자, 그다음 beef. 뭐 소고기야, 떡, 오리야, 야채들, 그리고 살몬, 이거 뭐죠? 연어죠. 연어들은 자 부분인데, 자 오늘날의 애완동물 식사의 부분이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once 여기서는 created예요. 자, 왜 created냐면 쭉 가시다 일단 컴마 찾으시고 컴마와 두 개를 관계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애완동물 음식 산업은 여기서는 생각해보면은 애완동물 음식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다의 수동이죠. 그래서 한번 PP로 만들어지면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뭐가 만들어졌어? 자, to profit은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에요. 자, 예전에 한 번은 만들어졌는데 profit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글을 했나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자, from human food manufacture waste에서 인간 음식의 제조 쓰레기. 그러니까 인간 음식물 만들다가 남은 거로 한번 예전에 만들어졌던 뭐가 애완동물의 산업은 지금 자 makes 자, 지금 단수로 썼죠. 자, 만드는데 제품을 자 with 인간 grade ingredients와 그러면은 인간 수준의 재료들. 자, 등급의 인간의 수준으로 이었겠습니다. 자, that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product겠죠. 자, 이러한 제품들은 자, 복수죠. 자, 주어가 product s 복수 동사. 자, 팔리는데 잘 부사가 sell 수식해 주고 있어요. 자, 왜냐면은 접속사 네모컨 주의하시고 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자, something THING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 가죠. 뭐 something cold처럼. 그래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자, for their family member. 그들의 가족 구성원. 자, who happen to be. 자, happen to는 우연히 라는 뜻으로 잘 쓰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뭐 필연적으로 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하면은 be pets. 그러면은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애완동물이 되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더 좋기 때문에. 왜? 식재료가 인간 수준이니까. 자, 그 다음 the number of는 항상 보이자마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the number of가 주어가 될 때는 우리가 항상 단수 취급한다는 거. a number of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복수 취급하죠, 주어를. 왜? the가 정관사, the는 대표급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자, the number of people. 일단 the number가 주어고요. 자, people 복수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purchasing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구매하는.
자, 한번 애완동물의 음식을 구매하는 with human grade 인간 등급의 재료를 구매하는 아까 주어 다시 보셨듯이 자, 더니까 is 사람들의 수는 자, on increase on increase는 뭐 증가하는 중이다 뜻이에요. on이 느낌이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가도 되나요? 아, 되네요. 자, 이제 리절트 또 빈칸 주의하시고 자, 결과적으로 자, 애완동물들은 트룰리가 두 부사예요. 자, 트룰리가 두 수식해주고 있고요. 두는 여기서는 강조의 용법으로 생략 가능하죠. 자, 생략이 가능하니까 뜻은 리얼리의 뜻입니다. 자, 애완동물은 레알, 정말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트룰리 두, increase, 증가한다. 자, the burden, 여기서도 빈칸 내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burden은 뭐냐면 짐, 짐을 늘리고 있는 중이야. 자, on은 전치사이고 주의하시고 이럴 때 burden on을 써요. 누구에게, 뭐고에 대해 위에 뭐 이런 뜻이죠. agriculture는 농업, 농업. 아, 이 농업을 싫어하는가 봐요. 농업. 자, 필기하는 고양이 루이 씨가 또 농업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접속사, 자, they are no longer eating.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복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애완동물밖에 없겠죠. 애완동물이 no longer 부정으로 더 이상 자 eating 먹지 않기 때문에. 자, the leftover는 남겨진 제품들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완동물의 입맛이 고급에 됨에 따라서 농업에서는 더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완동물 입장에서는 좋지만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농업이 굉장히 더 과도한 짐을 얻게 되었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약간 필자의 주장은 만약 분위기 신경 문제로 쓰라면 좀 워리드 뭐 사카스틱까지는 안 가더라도 워리드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신경 문제로 걱정이 된다. 애완동물 질이 너무 높아도 걱정 낮아도 걱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애완동물 먹이가 인간 식재료 수준으로서 품질 향상이 됨으로써 이에 따른 농업의 부담 증가.